안녕하세요. 잡매거진 정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네, 벌써 11월입니다. 벌써. 네. 벌써 11월입니다. 이 4학년들은 이제 정말 학교 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3학년들은 이제 곧 취업 준비생이 될 날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야, 이제 3학년 여러분들 취업 준비를 슬슬 하셔야 될 텐데요. 네. 입사하시기 전에 이 가산점이 되는 공모전 소식 저희가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7일까지 우리투자증권에서 옥토 대학생 투자대회를 실시합니다. 옥토. 장학금을 비롯해 인턴십 기회까지 부여된다고 하니까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역시 마감은 11월 7일이고요. 상금은 500만 원을 비롯해서 네. 삼성 영플러스 멤버십 활동의 특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미리미리 이런 취업과 연관된 공모전이나 활동에 꼭 도전을 하셔서요. 네. 자신의 스펙도 더 쌓아 올리시고요. 그리고 일이 정말 적성에 맞는지도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또 오늘은 11월을 시작하는 그런 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방송 잡매거진 출발합니다. 잡매거진 첫 번째 순서는 취업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 속에 또 다양한 또 순위를 통해서 정해드리는 랭킹 5순위 시간인데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스카우트 김희경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11월이에요. 네, 11월입니다. 뭐 2010년 알차게 보내셨나요? 네, 알차게 보냈어요. 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 궁금해서요. 2011년에는 꼭 결혼하세요. 뭐 또 이런 얘기.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연초에 네. 준비하신 계획이 있으실 텐데, 만약에 못하셨으면 두 달 동안 해치우시라고요. 아, 해치우시라고요. 네. 두 달 동안 해치우시면 네.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순위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분 먼저 9988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9988.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88만 원 세대가 월급이 조금 올라서 99만 원 세대가 됐다. 뭐 이런 아, 왜 이러세요? 아닌가요? 네, 우리나라 그 제조업체의 99% 그리고 채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얘기잖아요. 네,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저까지 단박에 맞추면은 이 방송하는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맨날 뭐 다 한다고 하시면서 찢어진 백과사전이라고. 그렇죠. 네, 백과사전이 다 찢어지셨나봐요 이제. 그러니까요, 다 찢어졌는지요. 네. 제가 뭐. 어제 한번 검증을 네. 좀 그 백과사전 검증을 한번 해봐야 돼요. 네, 안 남아 있어요 백과사전이. 네. 네, 후선 씨 말씀대로 우리나라 제조업체 99%가 중소기업이고요. 네. 취직하는 사람의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들에게는 아직도 중소기업은 안정적이지 못한 회사라던가 믿을 수 없는 회사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성공한 중소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그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그럼요. 검증받은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마케팅으로 세계시장에서 주목받는 중소기업 베스트 5. 네. 오늘 방송 꼭 보시면서 아, 내가 찾던 곳이 바로 이런 곳이야 하신 분들 많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마케팅으로 주목받는 중소기업 베스트 5. 5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입니다. 네, 마케팅으로 주목받는 중소기업 베스트 5, 5위는 루펜리인데요. 네. 2003년 설립된 루펜리는 홈쇼핑 마케팅으로 음식물 처리기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회사인데요. 사장인 이이자 씨가 전업주부 경력 27년인 것만으로도 이슈가 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홈쇼핑 마케팅. 전 이거 홈쇼핑 하면 생각나는 게 이 뭐 두벌에 39,900원 뭐 이런 거랑 아, 뭐 이렇게 여기 된장 이렇게 묻혀서 네. 여러분의 엉덩이를 편하게 해드립니다. 그런 것도 있나요? 뭐 비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후선 씨는요? 뭐 기억이 나도 꼭 그런 게 나세요. 아, 인상적이니까요. 네. 저도 그냥 잠안 올 때 밤에 보다 보면 꼭 지르죠, 새벽에. 아, 지르십니까? 새벽에 꼭 전화 걸어서 지르게 되고 참 홈쇼핑 방송 제일 기억남는 거 뭐 있으세요? 저는 변신하는 화장품 네. 변신하는 전후 아, 비교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화장품 저 진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떤 거요? 각질, 발 각질 제가 좀 보셨나요? 이렇게 발. 와, 변신 전후. 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 속이 다 시원하던데요, 네. 보니까. 네. 항상 안 하고 싶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뭐, 네 홈쇼핑 보면서 네. 저는 이제 취업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취업 관련된 홈쇼핑도 있으면 어떨까. 네. 회사가 홈쇼핑에 나오고 구직자가 원서를 넣는. 좋네요. 네, 괜찮나요? 그럼 네. 혹시 이번 주 금요일 날 시간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가만히 보시면 TV 공개 처음이라고. 네, 네. 상당히 괜찮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던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루펜리 소개 더 해주시죠. 네, 홈쇼핑 얘기하다가 조금 다른 얘기를 했네요. 그만큼 홈쇼핑